안녕하십니까, 주님 여러분. 오늘은 위대한 금간 역사 기행 미션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테마 여행이었습니다. 여행비를 지원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익산을 여행한 것을 그림으로 잘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익산시와 대전시를 여행했습니다. 푸른 들판을 즐겁게 걸어가면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의 보석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진귀한 보석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캐릭터가 보이시지요? 익산의 보석 박물관입니다. 진귀한 보석들이 많은 곳입니다. 보석을 벽면에 형상화되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거대한 보석에 대한 조형물도 보고 계십니다. 주말이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석 박물관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들도 즐겁게 즐겼습니다. 조형물이 보이시지요? 유모차를 끈 관람객의 모습이 굉장히 정겨웠습니다. 인증샷 이벤트도 있어서 아들과 인증샷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테마공원에 인증샷을 보내면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석박물관에 관람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 팔경인 장태산 자연휴양림에도 갔습니다. 대전 여행을 오시면 경품도 준다고 합니다. 안전한 대전 여행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태산 휴양림의 종합 안내도의 모습입니다. 대전이 자랑하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임창봉 선생님이 조성하신 메타세콰이어가 유명한 장태산 휴양림입니다. 조림가이신 임창봉 선생님이십니다. 연못에 탐방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연못을 탐방하면서 아들이 즐거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놀이터에도 잠시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안전한 대전 여행을 기원합니다. 기념품도 받아 가십시오. 관광지 인증사진을 가지고요. 스카이로드가 정말 유명한 장태산입니다. 메타세콰이어가 보이시지요? 국화가 벌써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화 향기에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카페에 진귀한 조형물들이 보이시지요? 막걸리도 먹고 있는 전사들의 모습입니다. 카페에서 산을 바라보면서 시도 한편 읊었습니다. 산색 카페란 참 정취가 정겹습니다. 농구를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지요. 고양이들이 손님을 맞이한다고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고양이들도 반겨주는 장태산입니다. 대전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고기는 항상 진리입니다. 아들이 고기를 한가득 먹으면서 즐거운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무한 리필집이지요. 지글지글 생고기와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인상적인 집이었습니다. 9가지 고기와 신선한 야채가 무제한 제공됩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꽃 토시살과 우삼겹을 참 좋아합니다. 9가지 고기와 신선한 야채가 무제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기가 보이시지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토시살, 항정살, 삼겹살이 보이시지요? 고기를 뒤집는 손길이 정말 좋았습니다. 고기 한 점으로 많은 위안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냉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